오늘은 암에 좋다는 이것, 잔뜩 먹었더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암 환자든 암 환자가 아니든 몸에 좋다는 이유로 이것을 아주 많이 드실 거예요. 특히 이제 암과 같이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은 일부러 더 많이 챙겨 드실 텐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장기간의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암 예방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식품은 결국 채소와 과일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채소와 과일들에 들어있는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 성분들 소개해 드렸고, 또 이것들 많이 먹으라고 강조를 드렸죠. 결국 암을 예방하는 식생활이라는 것은 매일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먹고 고기를 적게 먹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암 예방 물질은 그럼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비타민류, 식이섬유, 피토케미컬입니다. 특히 여기서 피토케미컬은 채소와 과일의 색소나 향기, 쓴맛 등을 내는 화학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이 피토케미컬이 이제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자기를 뜯어먹거나 자기를 막 해치려는 그런 뭐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과의 뭐 빨간 껍질, 뭐 허브의 약간 그 독특한 향, 이런 것들이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독성 물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안에 나쁜 것을 없애는데 도움을 받는 거죠. 이 피토케미컬 중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것이 적포도주나 코코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종류입니다. 그 밖에 뭐 당근의 베타카로틴 등의 카로티노이드, 마늘이나 파 등의 향기 성분인 함황 화합물, 허브나 감귤류의 향기나 쓴맛 성분인 테르펜유, 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피토케미컬입니다. 이 피토케미컬은 식물에서 합성이 됩니다. 양파에는 폴리페놀의 하나인 케르세틴 외에도 함황 화합물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몸속의 효소나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등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할 것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오늘 이제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에서는 균형을 이루면서 이게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가지만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만든 보충제, 뭐약 같은 거죠. 이런 것들보다는 식품을 통해서 피토케미컬을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피토케미컬에서 나온 이제 특정 영양분들, 뭐 비타민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우리가 사서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암을 치료하는데 혹은 뭐 다른 병을 치료하는데 좋다는 그 성분만 딱 뽑아가지고 약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나 단백질,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그 특정 성분만 먹으면은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분리해 맞는 보충제보다도 식품을 통해 피토케미컬을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본 이제 책을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완전히 쓸모없다, 효과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정말 이게 우리 몸에 작용해서 그 성분들 우리가 뭐 사과나 뭐 감이나 귤이나 뭐 기타 채소 같은 걸 먹었을 때랑 같은 작용을 흡수가 되고 같은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다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찬반이 양립돼서 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무작정 믿을 게 아니고 한번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뭐 논문 이런 것도 봐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도 이제 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제 베타카로틴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러자 이 베타카로틴을 가지고 폐암도 예방할 수 있는지 대규모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무려 3만 명, 적지 않은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3만 명 가까운 흡연자에게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8년에 걸쳐서 경과를 관찰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투여한 그룹에서 오히려 폐암이 더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안 맞은 그룹, 안 먹은 그룹이 오히려 더 암 발생률이 적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 실험에 뭐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변수가 조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실험의 결과를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베타카로틴을 먹었더니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었더니 오히려 폐암이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라도 보충제 형태로 복용을 하면은 과다 섭취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문창식 원장님 암 전문의이시죠? 그분하고도 많이 인터뷰를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은 건강기능식품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그 걱정되는 그 마음이죠. 암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그것들이 우리가 채소나 과일 같은 자연의 식품을 섭취했을 때랑 똑같은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무작정 이게 제약 산업이잖아요. 산업. 뭐 각종 미디어 또 약사분들 또 다양한 이런 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해한 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든 생산하고 팔고 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정확히 내가 확신이나 효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뭐 약사나 의사 선생님 말을 믿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 사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돈 많이 들잖아요, 사실. 약사 먹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세계암연구재단은 2007년 보고서에서 육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를 했는데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대장암에 걸리기가 쉽다. 결국 이 얘기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않으면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서 육류 섭취량을 일주일에 500g, 하루 500g 아니에요. 일주일에 500g 정도를 먹으라고 했지만 500g까지만 먹으라고 했지만 그보다 적은 200g이 적당하다. 이 육류 섭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죠. 뭐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제가 만났던 임동규 선생님은 아예 이제 고기를 아예 먹으면 안 된다. 고기가 각종 뭐 암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그 원인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고기를 줄여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도 많죠. 암 전문의이신 문찬식 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뭔가 찬반이 막 갈리고 뭐 또 이제 뭐 키토제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고기를 또 많이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찬반이 갈리는 것들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만의 그런 결론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니까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 딱 얘기해 줄 수가 없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는 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죠. 내가 고기가 괜찮다고 해서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리면 누가 그걸 책임져 주겠어요. 그래서
건강에서만큼은 이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철학을 가지셔야지만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2, 3일만 고기로 주 요리를 만들고 나머지 날은 생선이나 두부, 달걀을 이용하면 단백질도 균형 있게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암 예방 성분은 비타민, 피토케미칼, 식이섬유다.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식물에 주로 들어있고요. 보충제 형태,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복용할 시에는 오히려 암이 더 발생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문헌들, 영상들, 데이터 정보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철학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뭐 약을 먹더라도 먹고 안 먹더라도 안 먹어야지 누구 한 사람의 말을 믿고 하시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저와 같이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건강에 대한 이제 주권, 뭐 환자 주권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을 내가 쥐고 의사나 약사한테 맡기지 말고 그분들만 믿지 말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이 건강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주관을 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